감기는 입원 안 해도 되는데 어머니 굳이. 형님 나이 들어서 감기 무시하면 큰코 다쳐요. 병원 밥이 마음에 안 들어서. 뭐가 걱정이세요 어머니. 음식 솜씨 끝내주는 형님 계시는데. 형님이 도시락 싸오시면 되죠. 여기 어머니 병원비예요. 고마워 동서. 우리 둘째가 고생이 많구나. 내가 너 수고하는 것만큼 다 생각하고 있어. 일산상가 때되면 니들 앞으로 챙겨주마. 그러니 힘들다 생각 말고 좀만 참어. 응? 상국이가 과장으로 승진을 했어? 네 어머니. 오늘 축하 파티 해야겠다. 상국이도 승진했는데. 오늘 솜씨 한번 발휘해봐. 동성 뭐해? 예, 막내 시기 좀 내비둬. 하루 종일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반찬이 고기만 잔뜩이네요 형님. 요즘은요 채식이 대세예요. 동서가 안 했으면 이 국 다물고 고맙게 먹어. 어? 틀린 말 한 거 없는데 뭘 그렇게 무안을 주니? 어휴, 예, 예. 나 결혼해. 축하드려요 아주버님. 그럼 드디어 저도 형님이 생기는 거네요. 저, 자리가 없구나. 넌 좀 이따 먹어. 당신은 밥이 넘어가? 마누라 세워놓고? 당신이 돈도 못 벌고 아빠지처럼 가만히 있으니까 나까지 무시하는 거잖아. 뭐? 나 돈 못 번다. 어쩔래? 그럼 형 노릇이라도 제대로 하든가. 어휴 한심해. 어쩐 일이야 형? 회사까지. 대체 재수 씨는 뭐 하는 사람이야? 돈 좀 번답시고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만만한 게 네 형수야 엄마? 형수만 바라보지 말고 재수 씨도 같이 집안일 좀 하라 그래. 줬어요 엄마. 어 왔어? 야 응? 재수 씨는 뭐 하냐? 좀 하는 신용이라도 좀 하라고 신용이라도. 동서 그릇 좀 닦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렇잖아요 형님. 돈은 돈대로 쓰고 일은 일대로 하고. 우리가 돈 내기 싫어 왔네? 우리 사정에. 그러니까 각자 사정에 맞게 분담하자고요. 재수 씨 우리 집사람은 종처럼 일만 해야 된다 이겁니까? 그럼 형은 우리 집사람이 철인이야? 그래서 집에 있는 사람은 무시해도 된다는 거야? 뭐야 이씨. 아니 무슨 일 있었어? 아니다. 어서 와요. 28? 네 동갑 차이요? 성형외과 의사라고. 강남에 병원 있어. 예단비예요 어머니. 1억? 우리 엄마가 적지만 잘 좀 봐달라고 전해드리래요. 적기는. 와우. 아, 뭘 이런 걸 다 사와. 마음에 드신다니 좋아요. 엄마. 엄마? 어머니보단 엄마가 더 좋잖아요. 이제부턴 엄마라 부를게요. 그럼 더 가까워지고 좋지. 뭐야 쟤 완전 여우찜짜 먹을 고단수 같은데요 형님? 어머니 입이 아주 다물어지질 않으시네.
후배들도 들게. 우리 엄마도 N세들한테 자네들이라고 했어. 니들 나이는 어려도 형님은 형님이야. 깍듯하게 해야 한다. 나도 이제 아빠가 되는 거야? 당신이랑 우리 애기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게. 아, 이게 웬 겹겹사니. 며느리 둘이 똑같이 임신을 하고 입덧 가라앉혀주고 몸 보호해준다더라. 꼬박꼬박 챙겨 먹어. 네, 감사합니다. 얘 둘째야,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아무래도 집안엔 맞이가 더 중요한 법이야. 네. 어머니 생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연락이 없어서요. 그런 건 동서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뭘 알아. 환자 기다려서 그만 끊어야겠어. 형님, 비용은 내가 낼게. 그럼 수고. 저야 뭐 형님이 하자는 대로 할게요. 나 안 가! 안 가면? 아, 나도 입단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당신이 제일 한가하잖아. 식당에서 일하는 건 일 아니야? 당신까지 짜증나게 왜 그래 진짜! 식당이야, 말만 하면. 몰라, 안 가! 얼른 서둘러. 뭐?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하셔? 병원 오늘 당장 가봐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내일 가. 식구들 다 모이는 자리에 네가 없으면 되겠니? 어디 가니? 죄송하지만 어머니 생신 챙기는 것보다 아버지 병원 가는 게 도리인 것 같아요. 둘째가 없으니 막내인 너라도 해야지 어쩌겠니? 늦겠다, 얼른 해. 네. 아, 뭐야 언니. 나 또 진짜로 아버지가 아픈 줄 알았잖아. 가짜로 아프다 그랬음. 잘도 나왔겠어, 네 성격에. 너 없이 지들도 힘든 일 해봐야 네 맘 알아. 아유, 왔니? 늦어서 죄송해요 엄마. 환자가 밀려서요. 아니다,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지. Happy birthday. 유럽 여행 다녀오세요 엄마. First class로요. 아우, 내가 웬 복이야. 우리 큰 며느리 덕분에 유럽에 가보게 생겼구나. 거기 없어 동성? 아, 어머님이. 내 핑계 대지 마라. 네 형님이 아이를 가졌으니 잘 먹어야 할 거 아니니. 아, 토끼도 아니고 평생 풀만 먹고 어떻게 살아. 아, 그 여우 눈뜨고는 차마 못 봐주겠더라고요. 동서도 주변에서 혼자 일하니까 야부르지? 앞으로는 꽤 안 부리고 형님 잘 도와드릴게요. 집안일을 같이 해? 누군 하고 누군 안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말 하려고 바쁜 사람 부른 거야? Then you guys don't have to do it either. 네? 네? I already have hard time watching over my patients. 난 못해. 나 시집가서 주방일하라고 의사시킨 거 아니거든? 각자 수준에 맞게 해. 수준에 맞게. 오케이? 수준?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지금 사랑과 전쟁 찍어? 뭐? 거기 나오는 막장 동서들이 어딨나 했더니 여기다 했었네? 아! 막장 동서래, 어? 막장 동서! 아! 아, 나 진짜 내가 막내 동생 같은 거 같아. 그런 취급이나 받고. 이것들이 위아래도 없이. 윗사람이면 윗사람답게 행동하든가. 의사면 다야? 어디서 싸가 좀 굴러 들어와서 굶어? 아유, 한심해, 한심해. 어? 다들 손 하나씩 내밀어. 오늘 이후로 지난 일을 깨끗이 잊고 화해하는 거야. 예. 예. 아유, 아들이로구나, 아들.
수고했다. 현영이 좀 어떠니? 몸조리 잘 하고 있어요. 너도 아들 낳았으면 좀 좋아. 똑같이 임신해서. 에이. 우리 큰 며느리 아들 낳은 선물 감사합니다. 아니 어머니가 돈을 몇 백이나 주셨다고? 와, 난 미역국 하나 안 끓여주시더니. 아, 그러게는 말이에요 형님. 병원에 나가야 하는데 좋은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네요. 저기 엄마, 나 의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병원을 확장하고 싶어요. 근데 돈이 좀 모자라요. 일산 상가 있잖아요. 그거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래, 그러자. 감사합니다. 형님네 아이를 저더러 보라고요? 그래. 아무리 그래도 부식이나 어떻게 봐요. 한 달에 300씩 준댄다. 300이요? 기저귀는 꼭 이걸로만 써. 분유는 꼭 프리미엄급으로만 먹이고. 네, 형님. 이번 달치 선불이야. 널 그냥 확! 으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이거 엄마 설 용돈이에요. 고맙다. 잘 쓰마. 저희들 그만 일어나 봐야 할 것 같아요. 친정 엄마랑 아빠가 명절 아니면 우리 준이 얼굴 볼 시간도 없고 해서요. 어, 그렇지. 명절 아니면 보기 힘드시지. 얼른 가봐. 어머니, 저희 그만 친정에 가볼게요. 내일 가. 네? 형제들이 저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형제는 니들 친정에만 있니? 큰애들 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니들만 쏙 빠지면 되겠어? 어머니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당신이 봐도 차별 너무 심하시잖아. 그만큼 형수님이 잘하잖아.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매번 용돈 드리고 비싼 선물 안기는데 싫을 리가 있냐? 내가 주방에서 하는 일은 눈에 안 보이지? 아, 그렇게 억울하면 하지도 말고 가지도 마. 사람 그만 좀 닦더라고. 나도 중간에서 죽겠다, 죽겠어. 이런 비싼 곳에 확장 개업을 하는 걸 보면, 아, 그러게 말이야. 입 주세요. 혜린을 보면 역시 여전 시집을 잘 만나요. 시어머니가 상가 팔아서 병원 확장도 해주고. 형님. 와, 봤어? 축하드려요, 형님. 고마워, 동서. 아, 오늘 저녁에 어머님 댁으로 오세요, 형님. 왜? 아유, 병원 크게 확장하셨는데 축하 파티 하죠. 축하 파티 하자더니 뭐 하는 거야, 동서? 이제부터 하려고요. 그 상가 돌려줘야겠어요. What? 일산 상가. 어머님이 원래 둘째 형님 준다고 했었거든요? Oh my gosh. 엄마가 주셔서 받은 거야. 야, 그게 말이 돼? 아주버님도 다 알고 있는 건 네가 몰라? 어디서 개떡 같은 게 굴러들어와서 얌체처럼 알랑방구만 끼고 상가를 쏙 가르쳐? 대체 네가 한 게 뭐 있어? 어머니 수저를 한번 놔보기를 했어? 제사상을 차렸어? 네가 뭘 했는데 그 상가를 가르치냐고? 너 이게 뭐 하는 짓이니? 어머니도 그러시면 안 되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챙긴다더니 상가 핑계대고 사람 종처럼 부리시더니 그걸 형님한테 넘겨요? 당신 왜 이래? 저! 이제 이 집 며느리 자리 사표 놓습니다. 아! 이젠 네가 해. 어휴, 나이도 어린 게 아주 못 대처먹었어요. 잔머리 굴리는 거면 배워서 시집 왔냐? 돈이 좀 아쉬워서 그동안 준이 봐줬는데 이제부터 준이 네가 봐. 그리고 공부머리 말고 인간 되는 법도 좀 배우고. 너 이러면 니네 부모님만 입 들어먹어, 알아? 아우, 지세스!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아주 난장판을 만드네. 집안에 잘못 들인 여자 어머니세요. 어른이 중심을 딱 잡아서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재수 씨 진짜 보자. 아주머님도 똑같아요. 형이면 형답게 처신 똑바로 해요. 그저 어린 마누라 좋다고 치마 폭에 쌓여서 헤헤거리지만 말고 교육 좀 똑바로 시키라고요. 아셨어요? 동서도 여기서 바보 되지 말고 나 따라 같이 가든가. 네, 형님. 당신까지 왜 이래?
자꾸 놔! 여보! 당신 없으면 살림은 누가? 뭐야 정말! 이런 머저리 같은 인간! 내가 이러는 거 못 받아들이겠으면 여기서 갈라서. 알았어! 가자! 네. 자,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